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가장 재미있는 글은 이 코로나19가 저기 번져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뭘 사나 봤더니 삼성전자 산다고 일반들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농담으로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그래요. 최근에 젊은 투자층에서 삼성전자 매수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들을 보도록 하죠.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또 팔았어요. 팔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요 매매를 좀, 가지고 보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또 팔았습니다. 3,326억. 야, 이거 좀 심하게 판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네요. 그 밖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IT 이건 ETF니까 넘어가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또 카카오 현대차 이런 종목들 좀 매도가 나왔고요. 어제 이제 7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설이 나왔던 설이 아니죠. 발표를 했으니까 임상 얘기 나왔던 셀트리온의 1,125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과 넷마블도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네요. 자, 기관 투자가들도 어제 보면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1,394억. 결국은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일 시가총이 크고 잘 팔리는 걸 팔게 되겠죠. 자, 기관은 어제 셀트리온 팔았네요. SK하이닉스도 팔았고 그렇습니다. 산 거는 특별히 산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공이 매수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7월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680억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요즘에 또 제약바이오 쪽 삼성바이오로직도 139억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규모가 좀 줄긴 했는데, 넷마블 77억, 에이스테크 33억, 지누스 27억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테크놀로지나 지누스 같은 것들은 왜 올라왔나 봤더니, 다른 쪽 주요 종목들의 순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면서 작은 종목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누스인데요. 지누스는 역시 이 침대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 반등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일단 단기 바닥 확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지만 내려오는 11선, 21선, 21선 반등까지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넷마블은 큰 변동성이 없지만 일단 장중 변동을 이용한 매매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도 단기 바닥 확인하고 그렇죠? 단기 바닥 확인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일단 기술적인 매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 셀트리온 어제 장대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위에는 또, 이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 포지션 트레이딩 하지 않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일단 좀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형국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ETF를 많이 매매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두 번째 이름 올리고 있고, 셀트리온이 4위에 올라왔네요. 4위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누르고 셀트리온의 거래 대금이 그냥 일반 종목으로 보면 두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한진칼, 삼성 SDI, 신풍제약, 삼성바이오로직 이런 종목들이 일단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젠을 제치고 1위로 올라왔고요. 시젠이 2위, 셀트리온 제약이 3위, BC월드 제약과 SV인베스트먼트, 프로테믹스,
KMW, 마크로젠, 셀리버리 이런 정보들이 상위 10개사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제 특징적인 것은 작은 종목들의 기술적 포인트를 이용한 매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이렇게 이제 매매 특징을 잡아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